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저는 오늘 버스를 탔는데 에어컨을 틀었더라고요. 아, 정말 덥고 지금 뭐 저희도 6월도 안 됐잖아요. 네, 점점 옷차림새가 짧아지고 있죠. 네. 짧아지고 있고 일단은 현 PD님과 제가 이제 반바지를 이제 입었죠. 본격적으로 입기 시작을 했고 지금 저희 이 촬영장이 뭐 늘 이제 에어컨을 트는 편인데 어쨌든 이제 올해 들어서 처음 틀었는데 덥습니다 벌써. 맞습니다. 조명도 있고 그래서 더운 상황인데 이 날씨 이 환절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 5월에 이렇게 벌써 이 무더위가 찾아오는 느낌이 드는 걸 보니까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야오로 코리왕의 시대입니다. 코리왕은 모든 장르에 걸쳐 최고의 그룹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한 그래미 후보 아티스트입니다. 원플러 코리왕 컴프레서는 그의 전설적인 톤의 핵심입니다. 컴프레서와 부스트 페달 그 이상인 이 다이나믹 툴킷은 반짝이는 클린과 응답성이 뛰어난 압축으로 톤을 형성합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원플러에서 제작된 코리왕 컴프레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달의 왼쪽에는 PA 시스템이나 믹싱 보드로 직접 연결되는 XLR 소켓과 원치 않는 그라운드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가 채용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컴프레서, 원플러에서 제작을 했는데 이 컴프레서 이름이 코리왕 컴프레서예요. 네. 그리고 앞에도 보시면은 왕 적혀있네요. 그렇죠, 적혀있죠. 그래서 이 뮤지션이 실제로 지금 뭐 다양한 브랜드 악기 업계에서만 이제 한해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고 실제로 팬더뿐만 아니라 이 잭슨 오디오 그리고 이제 원플러 이 각 분야에서 이제 탑 티어들과 함께 손을 잡고 다양한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기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또 뛰어난 연주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가 사용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악기의 퀄리티를 증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기대가 됩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택 컴프레서 압축 반응을 제어합니다. 볼륨 출력 레벨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하고요. 블렌드 드라이 시그널과 컴프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서스테인 컴프레서 서스테인을 조절합니다. 부스트 레벨을 조절합니다. 부스트 모드 스위치, 플랫 주파수 또는 미들 부스트를 선택합니다. 컴프온, 바이패스가 비활성화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옆에 이렇게 컴프온 스위치가 있는데 요거를 누르면 컴프가 계속 걸려있는 거예요. 그죠. 스위치를 밟든 안 밟든 컴프가 계속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코리왕 연주 스타일을 코리왕의 사운드를 위시하는 연주자들이 가장 이제 다양한 이펙터들을 사용을 하겠지만 그의 사운드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죠. 예, 컴프 사운드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연주자들이 코리왕의 연주를 혹은 사운드를 좋아해서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스위치를 굳이 켰다 껐다 할 필요 없이 이 컴프온 스위치를 눌러놓은 상태로 기본적인 톤 세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네요.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리총 이제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이제 일단은 아까 은총 씨가 잠깐 톤을 잡아봤어요. 한번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쫀쫀하고요. 은총 씨 같이 스튜디오와 스테이지를 오가는 세션들 같은 경우는 프로 세션들 같은 경우는 이 컴프레서라는 이펙터가 반드시 필요한 이펙터겠지만 실제로 이제 많은 연주자들이 이 컴프레서라는 이펙터를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다수의 연주자들이 뭐 드라이브, 공간계, 뭐 위상계 사고 나서 한 번 정도 이랬었다면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에서 명 컴프를 쏟아내고 있고,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매장에서도 컴프레서를 찾는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를 저는 피부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사운드를 네. 한번 이제 바꿔 가면서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블렌드를 돌려볼게요. 네. 일반적인 컴프에는 잘 보이지 않는 톤노브가 또 있단 말이에요. 톤노브를 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톤노브도 올리고 네. 뭐 저기 컴프 양도 좀 늘려볼게요. 네. 자, 앰프는 마샬로 바꿔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꺼서 들어볼게요. 네. 이게 그 지금 온플러가 작정을 좀 했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티스트 시리즈고 이 코리형이 지금 이 펑크 기타로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를 그쵸. 다시 한번 가져왔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원래 펑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도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고 거기에 뭐 모태가 됐던 거는 뭐 아이러니하게도 레드핫을 좋아하다 네, 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레드핫을 듣다가 점점 정말 펑크를 전통적으로 하는 밴드들의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참 많이 했던 밴드 네. 중에 하나는 이제 투톤슈라는 네. 밴드고 뭐 잘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만 알지 보통 이제 일반인들 잘 모르는 밴드인데 투톤슈라는 밴드부터 시작해서 뭐 자미로카이 네. 뭐 또 뭐 쉑 뭐 이렇게 뭐 거꾸로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첫으로 이제 20대 초반에 그 홍대에 입성하면서 활동했던 팀도 네. 제가 몸담았던 팀도 이제 그 디스코 밴드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리듬 기타만 죽어라고 치는 밴드였어요. 뭐 드라이브 톤은 뭐 네네. 거의 곡에 없다시피 하는 그런 밴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컴프레서가 뭐 이펙터들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그 당시 때 저한테 이제 최신형 컴프레서는 이제 물론 컴프레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컴프레서를 되게 오래 썼었고 뭐 물론 지금도 참 좋은 그쵸. 페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물론 컴프레서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페달형 색깔이 그쵸. 강한 나 컴프야. 나 기타 나 뭐야? 기타 페달보드 컴프레서야라고 이렇게 딱 들려지는 소리 있죠. 저희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뭐 알고 컴프라든가 네. 뭐 저희 버즈베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이거는 페달 컴프형에 가깝습니다라고 늘 그쵸. 리뷰했던 근데 지금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페달형 컴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유니버셜 오디오를 리뷰를 했었죠. 네, 맥스 그 친구랑 비교한다고 했을 때 또 스튜디오 컴프에 또 가깝다고 하기도 애매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어디 중간을 되게 잘 잡았고 코리형이 되게 좋아할 만한 페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잠깐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면 저는 펑크의 시대가 다시 안 올 줄 알았어요. 뭔가 약간 구시대적인 좀 유물처럼 돼버렸고 요즘 오히려 그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 밴드 씬을 보면 그 뭔가 디스코가 뭐 온다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 있는데 불펙이라는 이제 코리아 형이 속해 있는 그 팀이 되게 특이한 레트로 사운드를 추구하면서 그 영상미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깔아가면서 유행을 또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코리아 형을 보면서 와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가기 어려운 길을 다시 갔구나. 아 이거 이런 음악이 있었어 라고 뭐 말해주듯이 나는 오로지 리듬 기타다 라는 식으로 막 연주를 해서 올라와서 이게 대단한 아티스트 이제 반열에 올라가서 네.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왜냐면 그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2000년도부터 그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2008-9년부터라고 이제 말을 해볼게요. 한 십몇 년 전부터 그 굉장히 하이브리드 연주를 많이 하는 기타리스트가 쏟아졌어요. 뭐 첫 번째로는 일단은 1번 타자는 제 기억에는 거스리 고반 같은 네. 기타리스트. 그러니까 존서 기타가 이제 막 떠오르기 이제 막 인기가 막 생기기 시작한 때부터였던 거고 오히려 테크닉 하이테크닉으로 가는 기타 연주자들 훨씬 많아졌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좋아하는 뭐야 마테우스 아사토 같은 연주자도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쉴 수 있는 거야? 라는 뭐 어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테크닉적으로 지금 뭐 폴리피아 같은 밴드도 그쵸. 있고 물론 그 외에도 장르적으로 다른 장르가 없어졌다 그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수면 위로 가장 뜨겁게 올라왔던 기타리스트를 말한 건데 근데 거기서 갑자기 리듬 기타만 치는 친구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되게 반가웠었는데 원플러가 그런 부분에 이 지금 코리형의 입지 지금 현재 이거를 굉장히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만든 페달 중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스트 페달을 한번 밟아볼 텐데요. 네. 네. 여전히 마샬입니다. 마샬로 네. 좀 계속 갈게요. 네. 아이고. 800에서 부스터를 거니까 약간 좀 그 크런치한 감이 올라오긴 하네요. 네, 톤을 좀 깎고요. 네. 노브 스위치를 플랫으로. 네. 치고 올라오니까 물론 이제 컴프 양해나 블렌드의 네. 관점도 있겠지만 조금 페달형 컴프 성향이 좀 진해지긴 네. 하네요. 그 지금 최근에 우리가 컴프 몇 대장이라고 부르는 친구들과 조금 더 다른 매력이 있고 요거는 조금 색깔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부스트를 키면 좀 더 페달로 가는데 근데 소리 같은 것도 지금 잠깐 이 똑같은 세팅으로 팬도 한번 잠깐만 네. 갖다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제 페달형 컴프 사운드에서 들어봤던 그 특유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잡아주는 소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역시나 훨씬 이 블렌드 노브라든가 뭐 지금 전 여기 핵심적인 어떤 뭐 그 뭐 안에 무슨
그 칩이 들어갔거나 뭐 어떤 기술력이 있는지는 뭐 원플러 말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뭐 소리로 들어봤을 때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중간쯤에 계속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이제 깨끗하게 그 컴프레서를 올리는 그것과 아니야 나 컴프 좀 거는 애야 라고 하는 거를 어디 그죠 잘 믹스했죠. 잘 믹스했어요. 잘 믹스해서 이것 또한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컴프레서 안에서도 새로운 약간 라인업인 것 같아요. 그 뭐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뭐 컴프계 깡패 뭐 칼리도 있고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맥스가 나오면서 네. 와 이게 이제는 또 다른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랑 다르게 노선을 좀 달리하고 있는 개성이 있는 컴프레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던 페달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총 씨 먼저 코리언 컴프레서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되겠습니다. 뭐 코리형 팬이라면 한번 좀 가보자. 뭐 물론 지금 코리형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컴프레서를 안 사신 분들이 있을까 그쵸, 싶어요. 그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쵸. 뭔가를 하나로 샀겠죠. 뭔가 하나 샀을 텐데 제가 예전에 말씀을 팩탐 진행하면서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아티스트를 되게 위시하고 그 사람의 톤을 쫓아가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점은 그 사람의 장비를 구매해서 똑같이 일단 환경을 만들어 보면은 되게 많은 소스를 얻어낼 수 그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흉내를 내더라도 아니면 최대한 근접한 페달을 사서라도 계속 연구해보고. 근데 지금 코리왕의 시그네처가 나왔잖아요. 그죠. 시그네처 페달이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리고 뭐 코리왕 팬분이라면 아마 코리형 시그네처 기타도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구하입차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팬더 뭐 프로페셔널 시리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뭐 어때 내가 스트라토캐스터를 가지고 있다라면 일단은 이 컴프레서를 구입해서 코리형의 연주를 흉내 내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지만 식상하지 않은 굉장히 뭔가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스튜디오 컴프와 이 페달형 컴프의 장점들을 굉장히 잘 믹스한 그리고 새롭고 독보적인 위치에 포지션에 안착한 그런 느낌의 컴프였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0 네.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코리왕 펜 뿐만 아니라 컴프 나는 한번 컴프를 써보고 싶었어 라는 분들한테는 시작으로도 굉장히 좋은 맞아요. 멋진 컴프기 때문에 굉장히 다재다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컴프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공부하셔서 사운드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